서울 성북구 강북구 갑에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님. 예, 예. 네. 지난 5월 12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양평 공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회사 ESIND 대표이사이고 대통령의 처남인 진진우 씨와 양평군 공무원 등을 검찰에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ESIND의 설립자이고 실질적인 지배자인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년 11월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장모가 ESIND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서 2003년 1월 그런 판결문을 발표를 했고 이것은 경찰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제가 지난 전체 회의 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리 판단을 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도 있었고요. 자, 국소무장님.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셨는지, 그리고 재수사 검토를 하셨는지 예, 질문합니다. 예, 판결문은 그 담당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미 검토를 한 사안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수사를 다시 재개할 만한 뭐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된 게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담당 수사팀이 저희한테 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련자들 본권의 공공지구 개발 업무는 현 김진우 대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최은순 등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를 이유로 해서 불송치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사건의 경우 그 경제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 관계자, 그러니까 주범, 범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경제 활동과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찾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평 공공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 개발 부담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 것인데요. 그때 그 서류를 위조해서 개발 부담금을 적게 낸다고 하면 그 이익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나 그게 귀속된다고 해서 그 주범이 아니고요. 그 민법상의 책임과 형법상의 조금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 민법은 그 범죄 행위를 주도적으로 누가 형법은 됐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통화 내역 조회라든지 기타 객관적 압수물 분석이나 주변 참고인 관계인 진술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일관되고 그 전 대표이사가 주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물이라든지 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 제가 대표이사를 국수본부장님이 판결문을 제대로 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고 최은순이 지배하는 ESIND 대출금 으로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을 구매했고요. 그래서 그 명의 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최은순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ESIND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매입했는데 그때 그 대출금을 양평 공공지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내가 그 사업의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그 회사의 그 자산을 주요한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대기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이익이 대주주에게 가장 많이 귀속한다고 해서 그거를 대주주가 무슨 형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예. 그 불법적 행위의 이익은 최은순 씨에게 귀속된 것은 맞지만 실제 행위는 그 아들인 대표이사가 했기 때문에 최은순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시 그 서류를 위조한 부분에서 저희가 분명히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주보적인 행위
그 시행사의 대표이사가 최원순 씨도 기소를 동치했다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 그 행위 당시의 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김 대표. 그 아니 김 대표의 그 경영권 행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원순 씨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객관적인 자료와 직원들 진술과. 강제 수사 하셨습니까? 예. 강제 수사 하셨어요. 최원순 씨와 그 아들 간의 뭐 거래 내용, 통화 내용, 금전, 저희가 은행 계좌, 의원님, 그 압수수색 이런 것도 압수수색을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네 번에 걸쳐서 36개 장소를 했고요. 통화 내역은 27개. 최원순 씨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냐고 여쭙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을 했냐는 이제서 제가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야당 대표의 수사하면서는 수백 차례 걸쳐 압수수색도 하는 자신이 상관이네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608개의 계좌를 분석을 했습니다. 27개 통화 휴대폰에 통화 내역을 했고요. 36개 장소에서 충분히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씀 드렸나? 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강제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현재 기소관에서 재판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2023년 1월 달에 최원순 씨가 ESI인데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내용 중에는 ESI&D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부동산의 소유주는 최원순 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ESI&D의 실전 경영을 최원순 씨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법원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최원순 씨가 그 ESI&D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발분담금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작행위를 하는 것에 개입했을 여지를 충분히 의심하고 수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충분히 압수물 분석과 또 주변인 그다음 주변 참고인 직원들 그래서 최은순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조사했습니다. 최은순 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건 야건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 그렇게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충.